어디로 멀리, 아주 멀리 떠났으면 좋겠어. 일본이라도 이랑할까 보다.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병숙은 우울하게 말한다. 고멘의 소리만 도무지 난 너의 우울증을 이해할 수가 없어.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간 병숙은 우두커니 밖을 내다보면서, 나도 모르겠어. 내 우울증을 이해 못하겠어.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.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뭐, 나에게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환경이니. 그리고 넌 조건이 좋잖아. 조건?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는 병숙은 나직이 되뇌이며 차갑게 웃는다. 정원의 수목 사이를 뚫고 바다가 아스라이 보인다. 추랑을 고하는 기선의 고동소리가 길게 들려온다. 나 갈래. 병숙은 흐느껴질 듯한 이상한 감정을 누르고 허리를 조용히 굽히며 방바닥에서 책을 한 권 집어든다. 더 놀다가. 상해는 고개를 들고 병숙을 바라본다. 싫어. 이미 방문을 열고 나가는 병숙을 뒤따라 상해도 일감을 놓고 일어섰다.